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ISIC의 이수리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전문가님, 오늘 시작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. 사실 근데 좀 힘이 많이 빠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일단은 재확산세는 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확진자 수만 봐도 그 7만 명 정도로 벌써 돌파를 했죠. 그래서 조만간 10만 명까지도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 이런 환절기 때 좀 재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후에도 이제 상승 어떤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기가 총 36개 정도인데 오미크론보다도 8개나 많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변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가 잠잠해지면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나게 되면서 앞으로 좀 막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. 이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 수혜 종목군들이 이제 뭐 치료제와 진단키트 판매량 증가로 장기적인 성장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되겠습니까? 일단 시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시젠의 경우에는 그 분자 진단 1위 업체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현금만 거의 지금 6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사실 올해에는 이제 엔데믹화를 좀 예상하게 되면서 이런 예상 실적치 자체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이제 또 재확산에 따라서 이런 진단 키트 수요는 뭐 다시금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이 기업의 단점이라고 좀 얘기하자면은 뭐 지나치게 파이프라인이 좀 적다라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올해 이런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됐던 원인들이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른 것이었을 만큼 90% 이상의 매출이 이제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이 종목의 기대감은 그만큼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된다면은 다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지금이 좀 적정 시기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.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원숭이 두창 확산도 좀 지속이 되면서 이런 진단키트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죠. 또 시젠에서도 최근에 이런 원숭이 두창에 대한 진단 시약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로도 같이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M&A 추진이라든지 최근에 또 이런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시간은 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이제 원숭이 두창 진단 시약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들이 이런 동사의 재성장 기회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런 제약주의 경우에는 시장 영향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따라서 현재 전반적인 이런 헬스케어 지수 자체가 시장 평균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46,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6만 원, 그리고 손절가는 38,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수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